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이제 입찰을 하려고 하면 권리 분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 분석을 잘해 놓으시고도 그리고 물어줄 돈이 없다는 것을 체크하였지만 막상 본인이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하니 가슴이 떨려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마인드 문제입니다. 독서, 영상, 연습 등을 통해서 마인드를 강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확정일자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전입신고는 앞서 영상에서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끔 확정일자를 가지고 대항력을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갖습니다. 이때 배당 순서대로 돈을 나눠 주는데 이 배당 순서와 관련이 있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만 표시해 두었는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배당받은 순서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으니까 이 날짜가 다른 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자의 날짜보다 빠르니까 나 먼저 돈을 나눠 달라, 배당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죠.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 확정일자인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 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므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다면 대출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 간의 날짜 순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도 최대한 빨리 받아 놓아야 본인의 배당 순서가 빠르니까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도 최대한 빨리 하고 확정일자도 최대한 빨리 받아야 좋은 겁니다. 대항력과 배당 순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물건을 검색할 때 권리 분석 시 전입신고는 대항력 판단 기준이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 판단 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하고
받아야 하는지 알면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고 투자하실 때는 판단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딩 아빠 경직아입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소소하게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